자, 이제 컨디션이 좀 살아나시죠? 예. 한 2시간에다가 이제, 예, 요러고 이제 12시가 조금 넘어가면, 예, 다시 이제 증상이 찾아오죠. 예. 그리고 이제 12시 좀 지나서 1시 정도가 되면 해볼만 해요. 예, 이제 컨디션이 돌아와서. 예, 그럼 이제 선생님 이제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이제는 도서관도 아마 이제 개방이 될 걸요? 예. 그래서 남아서 공부를 하시든 어디 뭉쳐서 하시든 집에서 하시긴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요? 근데 뭐 표정이 나는 빼놓고 다닌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그 조만간에 한번 뭐 테스트 해봐도 되겠군요. 에? 아니에요. 이게 저기 뭐냐면 그 자료가 주어졌는데 뒤에 답이 있으면 그냥 복습하시라는 얘기인데 어느 날 자료를 받았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풀어보겠다는 얘기고. 그렇죠? 예. 그래도 이거는 전범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취지에서 드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자, 27번에 보면 공장부지의 입지요인 나오죠? 이 공장부지의 입지요인은 출제 빈도가 거의 없어요. 예. 요 유형이 아주 오래전에 한번 나왔던 유형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중간재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시장 제약력 입지를 선호하고요. 노동 집약적이고 미숙련공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이 있죠. 그러니까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그 산업은 노동 제약력 입지를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노동 제약력 입지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값싼 노동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선호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거기 보시면 이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이 있죠. 어디로 가야 돼요? 시장 지향적이죠. 예. 중량 감소 산업은 원료 지향적이죠. 예, 중량을 줄여서, 왜냐면 배부의 논리에 의하면 수송비 있죠. 수송비는 원료 및 제품의 무게 있죠. 무게하고 거리 있죠. 여기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무게가 크고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거리가 멀면 멀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이게 작거나 거리가 짧으면 그만큼 수송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되는 제품의 중량이 줄어드는 애들이 있죠. 줄어들 수 있는 애들은 원료 지향적인 산업을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원료산지에서 무게를 줄여서 보내는 게 운송비를 절약할 수 있을 거고,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무게나 부피가 늘어나는 애들이 있죠. 걔들은 차라리 원료를 시장으로 보내서 시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게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2번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4번 지문에 보시면 운송비의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고요. 계열화된 산업의 경우에 직접 지역에 입지함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그러죠. 예, 대표적인 게뭐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울산에 가면은 자동차 산업이 발달돼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본체만 생산하는 업체만 있는 게 아니죠. 예, 여러 가지 부품 생산 업체들이 다 모여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술력을 확보하기도 좋고 정보의 교류도 쉽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28번에 상업 입지 선정에 대해서 나오죠. 예, 거기 보면은 2번 지문에 1번에 보시면 배우지의 분석 나오죠. 배우지가 뭐예요? 상권. 이게 조금만 점포를 우리가 개점하더라도요. 상권의 분석이 필요로 해요. 최소한 편의점 있죠? 편의점이 하나 들어서려고 그러면 고객 인구 있죠? 이게 2,000명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본적인 매출이 발생하고요. 자동차 왜 공업소라고 얘기하죠? 공업사인가요? 예. 여기도 이 운전 면허 있죠? 차량 등록증 있죠? 등록증이 한 15,000대 이상. 그 정도 돼야 기본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시장 분석을 전혀 하지 않고 들어가게 돼서 내가 기술이 좋으니까 찾아올 거야. 이거는 본인의 생각이란 얘기죠. 나름대로 기술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조그만 분식집을 하나 내더라도 당연히 시장 분석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를 못하면은 대부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왜 명태나 정년 퇴직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업종 있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겠어요? 키워드 있잖아요. 키워드에서 나오는 일단 이게 많이 나온대요. 고기, 예, 고깃집, 예, 뭐 이런 거, 예.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치킨, 이런 게. 그러니까 동네마다 가보면 치킨집 없는 데도 없고 그 차례. 웬만한 데 고깃집 있잖아요. 근데 무수히 많이 생겼다가 또 무수히 많이 사라지는 거야. 그 차례. 그게 무조건 차리기만 하면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그죠? 그래서 이게 배우지의 분석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상업용 배우지는 고객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양호하고요. 근데 그 배우지의 범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변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배우지의 범위는 넓어질 수도 있고요. 축소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의하면 만약에 X 도시가 Y 도시보다 크죠. 그러면 상권의 경계는 규모가 작은 Y도시 쪽에 더 가깝게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의하면 XY 두 도시 사이에 거주하는 소비자에 대해서 두 도시가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있죠. 중심, 도시의 크기에 반비례해서 배분된다니까 틀린 거죠. 비례해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표현은 잘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항상 숙지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은요,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설명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재화의 도달거리하고 최소 요구치 있죠. 그 최소 요구치는 뭐예요? 최소 요구치라는 건. 어? 그래요. 갑자기 저 혼자 있는 것 같은. 그죠? 예? 자, 최소 요구치라는 건요. 그 점포가 유지되기 위해서 중심지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수 또는 고객수를 우리가 최소 요구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제가 가끔 그런 예를 들어드리잖아요. 백화점이 하나 들어서려고 그러면 고객 인구가 50만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야지 기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최소 요구치라고요. 그죠? 그러면 재화의 도달거리 뭐냐면 백화점이 들어서면 백화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는 공간 범위 있죠. 즉 고객들이 교통비용을 지불하고서까지도 물건을 구매하러 올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 범위를 뭐라 그런다. 그걸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만약에 이 도시 있죠. 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고객으로 확보해도 충분한 매출이 확보가 되는데 요 주변에 있는 지역이 있죠. 예, 여기에서는 여기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없으니까 일로 올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도 만약에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 그러면 이 면적은 초과윤이 발생하는 면적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공되는 기능과 서비스는 훨씬 더 다양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거기 가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논리로 인식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28번은 4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9번에 가면 다음은 입지론을 설명한 것이다. 맞는 거를 물어봤죠. 1번 질문은 농업 입지 이론으로 튀넨의 고립국이론 나오죠. 토지 이용의 양태는 경작 농산물의 이 생산비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고 중심시장으로부터 거리에 의한 동심원 지대 모델을 제시했다고 그랬죠. 생산비가 아니겠죠. 수송비에 의해서. 그래서 1번은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에 가면 레일리의 그 상업 입지론으로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 있죠. 두 도시 간의 상거래 흡인력은 인구에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 있죠. 반대죠. 참 레일리 이론에서는 꾸준히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맞고 틀리고 지문 나온 것까지 합하면요. 최소 못해도 한 대여섯 번 이상 나온 거예요. 그거를 답으로 낼 때도 있고 맞는 지문으로 쓸 때도 있고 다양하죠. 그 다음에 공업 입지론으로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이 있죠. 산업 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송비 임금 직접력이죠.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수송비가. 배보의 이론에서 또 가장 잘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다음이 이거고요. 수송비. 수송비. 그 다음에 허프의 중심지론이 있죠.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적당한 거리에 고추한 중심지가 있어도 인근의 저추한 중심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인근에 고추한 중심지가 있고요. 교통이 발달되어 있으면 인근의 저추한 중심지는 다 지나쳐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왜 얘 있죠? 이거. 예, 이거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서울 있죠? 이 양반들이 어디로? 지방에 가서 소비하라고 이거를 설치한 것도 부수적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역전현상이 돼갖고 이것 타고 일로 오는 거예요. 서울로. 그제 특히 병원 있죠? 예, 종합병원을 다니기, 대학병원 있잖아요. 그거를 다니기 위해서 서울로 오죠. 오면 병원에 가서 진찰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죠. 두루 구경하고 쇼핑도 하고 그러고 내려가니까. 그래서 역전현상이 나온다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 있죠. 상업입지론으로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 있죠. 중심지 계층 간의 포섭원리로 중심지는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고차와 저차로 구별이 되고 고차일수록 간격의 거리가 더 멀고 규모가 크고 다양한 중심 기능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중심지는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고차하고 저차로 나누죠. 예, 그거를 구분하는 기준을 이 크리스탈러는 뭐를 제시했냐면 전화 회선을 제시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1900한 20, 30년 대만 하더라도요 전화가 발명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전화 회선이 가장 많이 설치된 게 중심성이 되게 크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걸 갖고 구별했는데 지금은 그 기준으로 구별하지 않죠. 지금은 뭐 다 가정마다 설치가 돼 있고 오히려 그냥 폰으로 쓰니까 지금은 번호 연락처 적으라고 그러면 집전화 옛날에는 왜 집전화 있고 뭐 핸드폰 번호 이렇게 넣어놨는데 요즘은 그냥 번호 쓰면은 그냥 핸드폰 번호 하나로 넣고 통일하죠. 그것도 세태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근데 그러면 희한한 게 뭐냐면 폰이 사라지면 연락하기가 마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폰에 다 저장이 돼 있잖아요. 연락처가. 그러니까 폰을 만약에 분실하게 되면 연락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나마 자주 연락한 사람들은 다시 또 번호 만들어가지고 톡을 보내든가 뭐 해서 번호 바뀌었다고 알려줄 수 있는데 어쩌다 한번 연락한 사람들은 연락하고 싶어도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단절이 될 수도 있죠. 참.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올해 시험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들하고 평상시 가깝지 않았던 사람들도 관심을 갑자기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도시 사람들이 다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나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박한 양반을 통해서 박한 양반을 통해서 들은 사람이 또 누구인가? 아무개 씨 왜 그 부인이 있잖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중개사 공부하고 있나 봐. 뭐 이렇게. 그렇죠? 그래? 야, 그 친구 저기 좋겠네. 노후 준비도 다 돼가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괜히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년 한 1월 달쯤 있죠. 누가 물어봐요. 그래서 그때 그 양반 부인은 어떻게 됐대? 글쎄 뭐 그 이후에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떨어졌나 봐. 뭐 이렇게 답이 나오죠. 그래요. 우리 이제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만 분발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도 조금 나아졌잖아요. 왜? 조금 그래도 지금 만약에 모의고사를 보면 전혀 맹탕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는 문제도 있고 그죠? 긴가민가하는 문제도 있고 전혀 모르는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아는 문제가 생겼다는 게 어디예요? 그렇죠? 예? 어떤 면에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세요? 쉬어서 그게 많이 까먹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거는 본인이 한 번 더 보는 걸로 일단 극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지금 7월, 8월, 9월, 10월 이게 31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때 돌아가는 게 실력이 조금 많이 올라가고요. 여기 7, 8월 달 있죠. 이때 이론에 대한 보완을 조금 할 수 있는 시기예요. 이론을. 내가 이론이 취약한 파트가 있으면 이론이 바탕이 돼야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리고 9월 달 정도가 들어가면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갖고 공부하는 거는 손도 못 대요. 부담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6월 달쯤에 왜 기본서 한번 정독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때가 적기거든요. 그때가. 이때 들어가면은 심리적으로 쫓긴다고요. 책을 읽다가도, 아이고, 이거 언제 읽어?
이걸 읽을 시간이 되나? 내가 지금? 내가 이거 지금 읽고 있을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요 시점에서 이론 어디가 취약한 파트가 있으면 그 파트라도 조금 보완하셔야 돼요. 인강을 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고 요때는 동형 모의고사로 해서 한 4번 정도 돌아가게 되면 전범위가 한 4번 돌아가는 거예요. 매번 시험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9월달 중에도 모의고사 있거든요. 모의고사 보면 성적이 어쨌든 올라간다고요. 올라가는데 문제가 동형을 봤을 때 4번 보잖아요. 그러면 통상 1회차 볼 때는 반평균이 한 40점대예요. 근데 2회차가 되면 40점대 후반으로 갔다가요. 3회차가 되면 50점대 초반. 4회차가 되면 50점대 중반에서부터 60점대까지 가요. 배열이 그렇게 가요. 그게 정상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9월에 모의고사 보면 성적이 얼마? 60점. 평균이. 한 사람이 60점이 아니라 반평균이 60점이 나와야 된다고요. 아, 그래야지 10월달 시험에서 60점을 기대할 거 아니에요.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가 60점이 안 나오는데 실전에서 어떻게 60점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아니 뭐 부담스럽게 아 된다며요. 아까 그랬잖아요. 될 거라고. 나는 될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두고 보자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에 보시면, 자,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 하게 되면은, 자, 레일리는 두 중심자가, 이 중심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중심지의 크기에 반비례하고 이렇게 해놨죠. 그게 틀렸다는 얘기죠. 기출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1번 지문을 읽는 순간에 얘가 답이다라고 바로 찍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출제자는 그렇게 배열을 맞춰줘요. 그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 법원은 운송비, 노동비, 직접 이익을 고려해서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있죠. 그게 공장의 최적 입지가 된다고 봤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컨버스유는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했다고 그러죠. 레일리의 모형을. 그래서 수정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허프는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소비자와 점포와의 거리, 경쟁 점포의 수하고 면적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크리스탈러는 재화 서비스에 따라 중심지가 계층화되며 서로 다른 크기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를, 요구 범위를 가진다고 봤다 이런 얘기죠. 편의점의 최소 요구치하고 재화의 도달 범위가 틀리죠. 예, 백화점도 틀리고 마트도 틀리고 다 틀리다고요. 그쵸?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1번 있죠. 이게 작년에 나온 거예요. 이 허프 모형을 따로 이렇게 나온 경우가 처음이에요. 이게. 예. 근데 이제 거기 보시면 허프의 중력 모형을 위해서 우리는 뭐를 계산할 수 있냐면 상권의 규모 또는 매장의 매출액 있죠. 예. 그래서 얘를 가지고 특정한 점포의 시장 점유율 있죠. 또는 점포의 매출액 있죠. 예. 이거를 추정할 수 있어요. 간편하게. 요거는 그 이전에 여러분 시험 지문에도 나왔던 거예요. 허프의 확률 모형을 위해서 점포의 시장 점유율을 간편하게 추산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예.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의 점포의 시장 점유율과 매출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구해야 돼요? 예, 이 마찰 계수의 값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허프 모형에 의하면 여기가 거리고 여기가 매장 면적이라고요. 그럴 때 이게 거리의 제곱이 아니라 뭐란 얘기예요? 이게 마찰계수란 얘기죠. 그래서 이 값을 따로 구해야 되는데 이게 구하는 데 식이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라고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1번의 통상성에서 수정 허프 모델이라고 해서 걔네는 이 마찰계수의 값을 2로 확정을 시킨 거고 원래 이론대로 한다면 값을 구해야 되니까 마찰계수는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다양하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얼마를 줘요? 2를 주는 거예요. 2를. 근데 이 마찰계수라는 거는 공간을 이동하게 되면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동하는 과정에. 그런데 교통 여건이 좋거나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마찰이 어떻게 돼요? 적어지겠죠. 그러면 마찰계수가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문품이라는 거는 가격이 좀 비싼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그 점포들은 대부분 마찰 개수가 좀 작은 쪽에 입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도달하는데 무슨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통비용이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 그 아줌마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 유럽에 가면은 거기 명품 매장 있죠. 거기 직원들 사이에는 아줌마라는 단어가 있대요. 그게 아줌마. 아줌마 오면 뭐가 나오냐면 싹쓸이. 네,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예전에 그 유럽으로 쇼핑 가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룹들. 거기 가면은 비행기 값은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현지에서 사니까 한동안 뭐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도 있었단 얘기죠.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4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교통 조건이 나쁠 때는 마찰 개수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근데 전문 품목점의 경우는 일상용품보다 마찰 개수가 크다라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전문품의 경우는 일상용품 전에 비해서는 마찰 개수의 값이 어떻게 돼요? 작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교통 여건이나 이런 조건들이 전문품이나 이런 애들은 좋을 수밖에 없는 곳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2번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배우셨죠? 집심성, 집재성, 산재성,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점포. 자, 요 중에서 얘네들은 동종업종의 점포예요. 동종업종의 점포가 있는데 집재죠. 모여서 입재하는 게 유리한 애들. 그 다음에 산재는 분산 입재해야지 유리한 애들.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위에서 그 위성사진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분포도를 놓고 보게 되면 농기구점이 있죠. 걔는 주로 어디에 집중적으로 분포했겠어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번에 여름에 왜 장마 오죠? 그러면 왜 국부적 집중성 호우라고 그러잖아요. 특정한 지역에만 강수량이 아주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점포라고요. 그러니까 농기구점 그러면은 얘네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거는 무슨 지역에? 농촌 지역이 있죠. 농업 활동을 주로 하는 곳에 이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유형의 점포를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고 그러죠. 그리고 소위 얘기한 대로 왜 어구점이 있죠? 예, 뭐 낚시라든가 이런 그 용품을 취급한 애들은 주로 어디에?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걔들이 집중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분포도가. 그래서 그렇게 입지해야지만 유리한 유형의 점포고요. 그 다음에 집심성은요. 도시의 중심에 입지해야지 유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교재를 봤더니 이게 단일 업종이라고 그러는데 단일 업종은 아닌 거예요. 그죠? 이 안에 가게 되면 백화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급 들어간 애들이 있죠. 고급 음식점, 뭐 장식점, 그 다음에 뭐 고급 시계점 뭐 이런 것 있죠. 예, 이런 애들이 여기 다 입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읍내라고 있어요. 예. 거기에 지금도 있죠. 모든 게 다 거기 있어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예전에 하다못해 뭐라고 될까요? 고무신을 한 짝을 사더라도 거길 가야 돼요. 그렇죠. 머리를 자르라고도 거기를 가야 되고 하다못해 동시상영 영화를 보더라도 거길 가야 돼요. 예, 모든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거라고. 근데 왜 그 표현을 쓰냐면 이게 1950년대 이전의 논리라고요. 오래된 논리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32번에 보면 1번에 같은 업종이 서로 모여서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 있죠. 걔는 집재성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그 2번에 편의품점이라고 해놨죠. 구매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요. 소유자의 취미나 기호 등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 있죠. 이건 전문품점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동일 업종의 점포끼리 국부적 중심에 입지에 유리한 것은 국부적 집중성 점포가 되겠죠. 근데 5번에 가면 여러 상점 등을 상호 비교한 후에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취급하는 게 선매품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왜 이렇게 해드렸죠? 이게 쇼핑 굿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쇼핑이라는 게 뭐냐면 비교 구매하는 거예요. 이게 여자분들이 왜 아이 쇼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눈으로 상품을 보고 비교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비교 구매라는 논리가 나오면 선매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개의 상품을 비교한 다음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는 거. 그래서 답이 4번에 분산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는 산재성 점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시면은 33번에 최적 주거 입지를 정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놨죠. 이게 시험에서는 나온 적은 없는데요. 개념 정도만 일단 인식하고, 예. 이게 이제 개별 가구가 도심 지역에서 주거 입지를 정할 때 있죠. 예, 주거 입지를 정할 때는 두 가지 요인을 가지고 선택을 해요. 그게 뭐냐면 주택 서비스의 가격하고 교통비 있죠. 예, 이걸 가지고 결정하는데 교통 비용의 개념에는 화폐 비용만 뿐만이 아니라 교통에 수반되는 시간 비용이나 노력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걸 교통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비교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한 개 주거 비용이 있죠. 얘하고 한 개 교통 비용이 있어요. 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최적 주거 입지가 결정이 돼요. 그럼 한 개 주거 비용이라는 것은요. 도심에서 단위 거리만큼 이 단위 거리라는 거는 1km 생각하시면 돼요. 외곽으로 이동함에 따라 감소하는 주거 비용을 얘기를 해요. 이게 외곽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면은 주거비가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러면 한 개 교통 비용이 있죠. 도심에서 단위 거리만큼 외곽으로 이동함에 따라 감소하는 무슨 비용? 예, 교통 비용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교통 비용은 외곽으로 나갈수록 늘어나는 게 아니냐? 예? 이게 한계라고요. 총 교통 비용이 아니라.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도심이고요. 종로 구간이 있고요. 동대문 구간이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청량리 이렇게 나간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도심에서 외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도심 지역이 교통 혼잡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여기는 단위 거리당 교통 비용이 10이 들어요. 근데 도심에서 조금 나가게 되면은 단위 거리당 교통 비용이 줄어든다고요. 점점 교통 혼잡이 덜 하니까. 그런데 전체 교통 비용은 증가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총 교통 비용은 증가하지만 단위 거리당 교통 비용은 나가면 나갈수록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돼요. 요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 보면은 한계 교통비용은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이게 주거비용이 다 교통비용이라고 썼군요. 한계 주거비용이 있죠. 얘는 부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 얘기는 외곽으로 나가면은 단위거리당 주거비용도 줄어들고 총 주거비용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데 얘는 한계 교통비용의 기울기는 우하향하죠. 근데 부호가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단위 거리당 교통비용은 줄어드는데 총 교통비용은 증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랬을 때 먼저 만약에 주거 입지를 정할 때 여기가 도심이겠죠. 이게 지대 임대료라고 보셔도 되죠. 도심 안쪽에 위치하죠. 예, 도심 안쪽에 위치하면은 어떻게 발생하냐면 D1 지점이죠. 여기다가 주거를 정하게 되면 도심에 가깝게 들어가니까 무슨 비용이 절약이 돼요? 그렇죠. 절약하는 교통비가 10만 원이에요. 근데 도심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거 비용이 커지죠. 증가하는 주거 비용이 이게 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절약하는 교통비용보다는 주거 비용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점인 최적 주거 입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어디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외곽으로.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D2 지점에다가 주거를 입지를 정하죠. 그럼 맨 외곽으로 나가니까는 무슨 비용이 절약이 되겠어요? 주거비가. 근데 절약하는 주거비가 10만 원이면 증가하는 교통비 있죠. 이게 3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주거 비용보다는 교통 비용이 증가가 더 크죠.
그러니까 여기도 최적 주거 입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도심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최적 주거 입지는 한계 주거비용과 한계 교통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최적 주거 입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주거 입지를 정하게 되면 절약하는 주거비 20만 원, 그 다음에 교통비용 20만 원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최적 주거 입지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소득이 증가하죠. 예, 소득이 증가하면 주거 입지는 어느 쪽으로? 도심을 버리시면 외곽으로 가는 거예요. 외곽으로. 이게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한계 주거비용 곡선이 있죠. 예, 이 기준이 상방이동이에요. 이렇게. 주거비의 지불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지점에다 높아진 지대 있죠. 이걸 지불하고도 여기서 계속 거주할 수 있어요. 근데 외곽을 나가죠. 외곽을 나가면 주거비가 싸지잖아요. 그렇죠? 그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요. 나가면 나갈수록.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주거 입지가 어느 쪽으로? 외곽으로 나가는 게. 교통이 발달해도 외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 뭐 주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지문에서 소득이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개별 가구의 소득이 증가하고 교통수단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면 주거 입지는 외곽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외곽으로.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그래서 이제 3번에 한계 주거비용의 감소분이 한계 교통비용의 증가분보다 작은 경우 있죠. 예, 그럴 때는 외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교통비용의 부담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저게 그 주거, 최적 주거 입지를 결정하는 것도 있죠. 예, 저게 여러분들이 왜, 도시공간 구조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죠. 예, 도시공간 구조 이론상에서도 저 논리가 있어요. 근데 예, 우리나라에 소개된 거는 최적 주거 입지라고 이렇게 해서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시험에서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왜 한 번 정도는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안 나오던 애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해 문제로. 예,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한번 참고하시라고 해드린 경우에요. 일단 아마 저 정도 논리 정도 알고 계시면은 혹시 만약에 나오더라도 대처는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서부터는 계산 문제죠. 예. 몇 개 계산 문제 확인해 보시면 34번에 A도시하고 B도시 사이하고 위치하고 있는 C도시 있죠. A도시로부터 몇 킬로? 5km. B도시로부터는 몇 킬로? 10km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그 그림으로 한번 레일리의 모형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도시는 이 C도시는 A도시로부터 몇 킬로 떨어져 있대요. 예, 여기 이제 C가 있고요. 그러니까 얘는 거리는 몇 킬로? 5km. 그 다음에 B도시하고는 10km. 왜냐하면 이 그림 모형은 허프 모형에서만 나왔어요. 레일리에서는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도 이제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 A도시의 인구는 몇 만? 10만. 얘는 얼마? 20만. 네, 이렇게 준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유인력의 크기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얘는 크기에 뭐하고요? 비례하고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뭐 한다? 반비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경우죠. 그죠? 예. 그럴 때 A도시의 유인력의 크기를 계산하게 되면 인구는 몇 만이에요? 10만. 거리가 몇 킬로? 5킬로. 5에 제곱하면은 25죠. 나누면은 4천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 B도시를 보게 되면 인구가 20만이죠. 근데 거리가 몇 킬로? 10킬로. 10에 제곱이면 100이죠.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2천 나오겠죠. 그러면 이 중에 A도시 구하려고 그러면 A 플러스 B분의 A 쓰면 되고요. B도시 구하면 A 플러스 B분의 B 하면 되죠. 두 개를 다 더하면 6천이잖아요. 6천분의 얼마? 4천. 6천분의 4천이라는 얘기는 3분의 2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C도시 인구가 몇 만이에요? 6만. 그 6만의 3분의 2니까 얼마겠어요? 4만이 가겠죠. 예. 그래서 A로는 4만, B로는 얼마? 2만. 이거를 비례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죠. 크기하고 거리로 했을 때. 지금 B도시가 A도시보다 두 배 크죠. 예. 아이고, 바뀌었죠. 근데 거리를 보게 되면 얘는 5km고 얘가 10km잖아요. 그럼 얘가 두 배 멀죠. 근데 거리의 제곱이니까 네 배 멀다고요.
그러면 1대 2가 1대 4가 되겠죠. 그러면 내양은 내양끼리, 외양은 외양끼리 곱하면 되니까 4 곱하기 1하면 4 나오잖아요. 2 곱하기 1하면 2 나오죠. 4대 2란 얘기는 6분의 4와 6분의 2란 얘기죠. 그러면 약분하면 3분의 2하고 3분의 1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6만 원의 3분의 2니까는 4만. 3분의 1이니까 얼마? 2만. 이렇게 가겠죠. 요즘 저기 학원별로 이 계산에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 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요즘 계산 문제하면 그분들은 모든 게 편안한 표정이에요. 거의 신경을 안 써요. 집중도 안 하고 그런가 보다 뭐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죠? 들어가셔서 푸는 거하고 실상 여기서 보는 거하고는 또 틀려요. 그죠? 그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접해서. 그죠? 네, 뭐 표정이 별로. 네. 그 다음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적용할 때 다음 같은 상황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걸 물어봤죠. 예, 인구가 만 명인 A 도시하고요, 5천 명의 B 도시가 있다고 그러죠. 여기는 인구가 얼마? 만 명. 그 다음에 인구가 몇 명? 예, 5천 명이 있고요. A 도시하고 B 도시 사이에는 인구가 9천 명인 이 C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C가 여기 이렇게 구성이 있는데 몇 명 있다는 거예요? 9천 명. 근데 여기까지의 거리는 1km. 여기까지의 거리는 1km. 예. 그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적용한 거니까 그대로 A는 인구가 얼마? 만이잖아요. 근데 1의 제곱이니까 1이죠. 그럼 얘는 그냥 만이잖아요. 예. 근데 B를 우리가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5천이잖아요. 근데 거리가 얼마? 2km. 2의 제곱이면 4죠. 계산하면 얼마? 4니까는 나누면은 아 1000이겠죠? 아 1250. 예, 1250. 어, 근데 이상하네요. 딴 데 같으면 내가 여기 숫자를 조금 잘못 삐걱하면은 바로 얘기하시는데 지금 반응이 없는 걸 봤을 때는 안 풀어 갖고 온 건 아니겠죠? 그래요. 다만 침묵을 지킬 뿐이다. 예.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요. 두 개 더 하면 되겠죠? 예. 만천 250분의 얼마? 예. 이거 계산하게 되면요. 0.89999 뭐 이렇게 나와요. 88888에서 끝에 가서 계산하면 0.89, 그러니까 9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의 수치를 구할 수 있고요. B를 계산하게 되면 11250분의 1250이잖아요. 계산하면 0.11111 이렇게 떨어져요. 그죠? 그렇게 해서 9000 중에서 8000명이 A로, 그 다음에 나머지 1000명이 어디로? 1로 가는데, 이거를 비례식을 써도 똑같아요. 크기하고 뭐 거리 했을 때 일단 A 도시가 B 도시보다 두 배 크잖아요. 근데 거리를 보게 되면 B 도시가 크죠. 예, 두 배 큰데 거리의 제곱이니까 1대 4가 되겠죠. 그러면 2대 1이 1대 4가 되겠죠. 그러면 내약을 곱하고 외약을 곱하면은 8대 1이 나오죠. 8대 1이라는 얘기는 9분의 8과 9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9천 명 중에 8천 명이 어디로? A로. 1000명이 어디로? B로. 이런 논리가 되겠죠. 이게 9000하고 8000하고 1000을 딱 떨어지게 계산할 때는 이게 편하고요.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소수점이 쫙 딸리거든요. 그 단위까지 다 곱해야 수치가 딱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는 이렇게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는 거는 잘 안 줘요. 야, 딱딱 맞춰서 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에 보시면 이 36번에 이거는 컨버스의 모형이죠. 예. 컨버스의 모형을 계산할 때는요 이렇게 해드렸었죠. 이게 경계선을 찾을 때 A로부터 찾으라고 그러면 분모에 A가 들어간다 그랬고요. B로부터 찾으라고 그러면 B가 들어가는데 지문에 보면 A로부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모에 A의 면적이 들어가면 되죠. 예, 그래서 여기는 B가 될 거고요. 그죠? 그러면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AB 간의 거리가 몇 킬로? 8킬로 줬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이렇게 하게 되면요. A의 면적이 얼마? 1000이고요. B의 면적은 얼마? 네, 9000이죠. 그럼 9000을 1000으로 나누면 얼마?
루트 9가 나오죠. 예, 계산기로 루트 9를 찍으시면은 원래 루트 3의 제곱인데 3 나오죠. 그러면 3하고 얼마를 더하면? 예, 그러면 4죠. 8을 4로 나누면 2. 그래서 2kg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지만 일단은 여기 A는 1000이잖아요. B는 예, 9000이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8km니까 중간이 4km죠.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따르면 두 개 도시의 크기가 같으면 중간이지만 얘가 크고 얘가 작으면 경계는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4km 안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답은 1번 아니면 2번에서 찾아야 돼요. 3번서부터는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B의 면적이 9000이잖아요. 얘가 크면 경계는 무조건 경계 중간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은 1번 아니면 2번에서 찾으라고 출제자가 배열을 해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준 경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7번에 보시면 허프의 확률 모형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있죠. 예. 개별 점포의 시장 점유율을 구하려고 그러면요. 개별 점포의 효용이 있죠. 그걸 우리가 점포의 매력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거를 이 효용 또는 매력도라는 것은요. 매장 면적의 크기에 비례하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뭐 한다? 반비례한다 그랬을 때 이걸 마찰 계수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마찰 계수의 값은 별도로 줘요, 안 줘요? 다 줘요. 그래서 거기 그 37번에 보시면 다음 그림은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이다. 개발 예정 매장의 시장 점유율을 물어봤죠. 단 거리 마찰 계수는 얼마로 준다? 2로 가정하는 거죠. 여기 만약에 2가 안 들어가 있으면 답이 없어요. 오류라고요. 그러면 자 기존 할인 매장 있죠. 기존 매장은 면적이 어떻게 돼요? 3000이죠. 거리가 몇 킬로? 여러분 1의 제곱이 1이니까 얘는 3000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신규 개발 예정 매장 있죠. 매장 면적이 얼마? 거리는요? 그럼 2의 제곱이면 4죠.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죠. A 플러스 B분의 A 또는 B의 논리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4천. 4천인데 개발 예정 매장이죠. 예, 그러면 4천분의 1000이니까 4분의 1이니까 0.25. 그러니까 25%의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보시면 그거는 기출에서도 한번 활용한 거죠. 그래서 허프 모형이 간단하게 줬어요. 줬다가 이 38번 문제 있죠. 예, 그거를 내고 난 다음에 학생분들이 그때 많이 반발했었어요. 이거를. 왜 나할 때만 세 개야? 뭐 이래가지고 반발이 심했었어요. 예. 근데 왜냐면 허프 모형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거의 50%로 줬단 말이에요. 50%로 문제를 세 번인 걸 줬어요. 연속적으로 세 번을 주다 보니까 이제는 학생들이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 인구가 30만이 있어요. 30만 있는데 이 중에 그러면 여기 매장이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중에 60%만 이 점포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30에 60%는 얼마예요? 18만의 절반이면 9만이 답이었다고요. 50% 조건이니까. 그러니까는 학생들이 그 요령이 생기니까 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찍는 거예요. 싹 계산해가지고 50대 50으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문제가 다 50%씩 줬다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 게 이제 요런 것도 있죠. 인구가 몇 만인데 10만인데 이 중에 70%만 이용한대요. 그럼 몇 만이겠어요? 7만. 7만의 절반이면 3만 5천. 예, 네, 그렇게. 그렇게 유도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레일리 모형을 계속, 왜냐면 이렇게 해서 몇 번을 50%씩 해갖고 3번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출제자 입장에서는 허프 모형으로 계속 주게 뭐 하잖아요. 그래서 26회하고 27회를 레일리를 줬어요. 레일리를 주고 난 다음에 28회 때 허프가 등장했을 때 그게 이 문제였다고요. 28회 때. 그러니까 변형을 줘가지고 점포를 몇 개로? 3개로.
근데 이거 하나만 주면 약하다고 보고 매상고까지 구하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그랬었죠? 이렇게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지 않는 문제도 있어요. 그 해만 나오는 문제가. 그럼 이제 그거 갖고 빚지는 거죠. 그러면 A 점포는 매장 면적이 얼마예요? 500이잖아요. 근데 몇 킬로? 근데 마찰 기수로 2를 줬죠. 5의 제곱은 25잖아요. 그럼 20 나오고요. B는 매장 면적이 300이죠. 근데 거리가 10km니까 10의 제곱이면 100이잖아요. 그러면 3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C를 보게 되면 450이죠. 근데 15km를 줬으니까 15의 제곱이니까 225예요. 그럼 2가 나온다고요. 그럼 우리가 암산으로 더해도 세 개 다 더하면 우리가 이런 논리라고 그랬었죠. 이렇게. 그러면 다 더하면은 20 플러스 3 플러스 2분의 20이잖아요. 그러니까 25분의 20이니까 얼마? 80%. 그럼 계산하면은 0.8 나온다고요. 근데 매출액 두고 하라고 그러죠. 근데 4,000명이 있는데 35만 원을 쓸 수 있다는 거죠. 4,000 곱하기 35만 원 하면 14억 나와요. 그럼 14억 대비 80%면은 11억 2천 나온다고요. 그래서 80%와 11억 2천이 답이었다고요. 이게. 그래서 특히 요때 시험에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 아주 심하게 노엽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기존에 두 개밖에 안 주는 걸 왜 내가 할 때는 세 개를 주고 막 이래서 난리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기도 갖고 계시는군요. 계산기도. 계산기는 하나씩은 있으셔야 돼요. 계산기는. 어차피 실전에 가서도 한번 활용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 입지론에 대한 것까지 한번 다뤄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론은 계산도 낼 수 있고 이론도 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논리 있죠. 예, 그래서 농업 입지론은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에요. 그죠? 그래서 도심에 가까울수록 집약적인 농업, 외곽으로 나갈수록 조방적인 농업이 이루어지고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이 있죠. 3대 인자가 수송비, 그 다음에 임금, 직접력이 있으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 예, 수송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기억하시죠? 예, 레시는 수요가 제일 많은 곳에 공장이 들어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로는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중심지 규모에 따라 최소 요구치하고 재화의 도달 범위의 크기는 틀리죠. 예,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레일리의 모형에서 그거 아시죠? 유인력의 크기는 인구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그게 이론으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 기본적인 거 정리해서 들어가시면 웬만한 건 맞출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예, 여기까지 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정책에 대한 거를 해보시죠.